대한성서공회의 2015년 제123회 정기이사회가 서초성서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사회 속에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빛을 발하는 기업인들의 이야기, CEO가 좋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신개념 학습 교재를 소개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와 성구 암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신종 질병인 메르스가 국내 유입 닷새 만에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격리치료에서 배제됐던 사람이 결국 확진 환자로 판정되면서 보건당국의 대처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인도 치료도 확인되지 않는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부터 철저히 해야겠고요. 당국에서는 질병에 대한 감염 경로와 대처법을 알리는 일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 반포하는 대한성서공회가 제123회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유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명의 이사 중 22명이 참석한 대한성서공회 제123회 정기이사회. 회무 순서에서 보고를 맡은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먼저 올해 상반기 국내 성경의 보급 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00여 부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성서는 91개 국가에 124개 언어로 모두 310만 부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에티오피아, 우간다와 카메룬 등 11개 언어의 성경 조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각 성서공회들의 성경 출판을 도왔습니다. 이와 함께 권 사장은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와 과테말라 등 미자립 성서공회의 성경을 제작해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됐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이정인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 목사가 부이사장이 됐습니다. 이정인 목사는 질서 있는 분위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를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계의 연합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은혜롭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이사회가 대한성서공회 이사회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통과 환경과 분위기를 잘 이어갈 것이고. 한편 이사회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무인 이윤희 목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쿠바 기독교인들의 꿈은 자신의 성경책을 갖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대한성서공회의 수고로 쿠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가 지난 26일 글로벌 청소년 나눔 운동과 르완다 기독교 총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등 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프리카 르완다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양한 교육 기부 프로그램 개발에 공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글로벌 청소년 나눔운동 장원기 대표회장의 취임감사 예배와 겸해 드려졌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아프리카 다음 세대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아프리카 땅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교연은 과거 선정성과 퇴폐성으로 문제됐던 행사가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서울시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해왔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인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케어 문화 축제 개최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장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교연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퀴어 문화 축제 현장에서 맞불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IS의 만행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항의하는 이들이 미국 정치인들을 찾아 중동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Speaker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ed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horrors Middle East Christians are facing every day. Entire ancient Christian communities right now are being wiped out by vile hatred and terror.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and the CWA have come together to discuss the dangerous religious persecution in the Middle East. CBN analyst Eric Stackelback moderated the panel as speakers focused on religious persecution and what American policymakers can do to stop the barbarous attacks against religious minorities. On the panel was terrorism expert Waleed Faris. He says, with the rise of the Islamic State Caliphate, we are witnessing the worst conditions for Middle East Christians in history. The case can be made that in Iraq and Syria alone, Christian minorities are under danger of complete ethnic cleansing. This is a demographic catastrophe. Other panelists said the West must not be afraid to call those committing these heinous crimes what they are, Islamic jihadists. We are seeing, of course, Christians and Jews and minorities suffering at the hands primarily of Islamic jihadists. We need to identify what's happening in order to actually accurately fight it. Yael Eckstein emphasized that Christians and Jews must unite against those persecuting them. They're not kicking out the Christian community now because they don't have anywhere to go. They're just killing them. And so we're seeing mass killings, and I want to see the Christian and Jewish community coming together to say this is unacceptable. Eckstein urges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o come together and protest these atrocities. If all the Christians stood together to say we demand freedom, we do not stand with the people that are persecuting the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nd we are going to take action against them. Even if that action is education, education can be a very, very powerful weapon. Abigail Robertson, CBN News, Washington. 캄보디아 김병규 선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김병규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정의학 국회의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었는데요. 두 나라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2004년 당시 국회의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한 지 11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네네. 캄보디아는 예, 투자와 경제 지원 측면에서 한국과 밀접한 나라인데요. 네. 주요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유력 투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2위 44억 달러이고요. 네. 캄보디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연 평균 7%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은 캄보디아의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는 꽤 깊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방송에는 그동안 국립대학에서 특강도 있었고요. 김상민 국회의장과 회담도 가졌고 물론 훈센 총리와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아, 특별히 남북관계에 대해 캄보디아가 중간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네, 캄보디아는 북한과 주교국가이고요. 네. 왕실과 정부를 통하여 매우 우호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상민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물론 북한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중간자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훈센 총리를 만났어도 북한 지도자들을 캄보디아로 초청해서 국제적 흐름을 북한이 인식하는데 캄보디아가 도움을 준다면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길로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흥천 총리와 흥삼민 국회의장 모두가 캄보디아는 남한과 북한이 하루빨리 동일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캄보디아나 라오스가 북한 이탈주민들의 임시 거점이 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캄보디아 내 북한, 그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캄보디아는 북한과의 수교국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별히 관광객들을 상대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내 2014년에는 프놈펜 내에 두 곳의 북한 운영 매장이 추가로 개장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캄보디아 내 북한 식당의 수는 총 8개가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는 중국인, 캄보디아인,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프놈펜을 방문 중인 위기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캄보디아 외무장관을 예방해 상호 교류를 통해 교육과 투자를 증진하기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국회의장도 남북 관계에 캄보디아 역할에 대해 당부했듯이 캄보디아가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끼쳐서 향후 남북 관계에도 순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캄보디아가 남북한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 캄보디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모쪼록 캄보디아가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이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CEO라고 하면 보통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로 이웃들을 섬기고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을 CEO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Compassion, Endurance, Obedience 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이 마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CEO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 유나이티드 강덕영 대표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설립돼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 중소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이러한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에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한 강덕영 대표의 경영 철학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자리 잡은 한국 유나이티드 생산 라인. 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아래 엄격한 품질 관리로 양질의 우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이제 영양제를 좀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항암제를 주로 수출하고 한국은 노인
노인병에서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약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연구개발. 우수한 연구진이 고품질의 의약품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게 된 데에는 강덕영 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중 라인으로서는 연직 합산을 해서 연간 한 1억 합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연직 합셀을 한 18년 전에 도입을 했고, 이거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라 성공적인 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 13% 정도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다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신 설비와 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제품의 함량부터 뭐 용출 그리고 뭐 유연물질 같은 전반적인 어떤 제품의 품질 특성을 규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정형 철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불굴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내줘야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기업이 한국에서만 하면은 시장이 전 업종에 걸쳐가지고 1%가 넘지 못해요. 모든 게 시장이.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의 국내 시장이 한 1% 되고 99%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해외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번 돈은 거목과 같은 회사 그래서 그 그늘을 사회에다가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열면은 나눠갈 수,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시작할 때 경험 이념이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물론 말씀과 기도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근데 이때만은 정말 내가 순종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 그런 때는 어느 때인가요? 근데 순종은 다 해야 돼요. 뭐 그때 이때나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 뜻을 순종 안 하고 기업을 하는 거는 그건 저 낭떠러지기로 스스로 떨어지는 거라. 말씀이 기도 중에 이렇게 떠올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안락할 때 그 따라야 돼요. 특히 안락하고 편할 때 그때 따라야 돼요. 우리 대표께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신 게 요 근래 깨달았어요. 이게 참 만드신 목적이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화병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화병의 목적대로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탤런트를 주셨어요. 다섯 탤런트, 세 탤런트. 근데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탤런트나 있는 걸 가지고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를 나이가 이제 65세가 지나서 알았어요. 나도 철부지죠. 맨날 하나님 복 주십사하고만 얘기했고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유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너한테 이 여러 가지 무기도 줬고 지식도 줬고 뭐 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요새 받아들여요. 예, 그렇군요. 그거 보면 눈만 뜨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이 주변 환경이 아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회인데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선장의 뜻에 따라서 배가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주어진 자기 일에 그저 하나님이 순풍 불어주셔서 가시는 대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 경영에 응용을 해서 가야죠.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만 하면 무조건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순풍에 돛을 잘못 돌리는 거죠. 기도도 하면서 또 본인은 본인대로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뭐 너 저 신유은사같이 너 뭐 돈 벌어 뭐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혜를 얻으려면 인생 경험을 많이 하면 이제 지혜가 생기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서 얻나요? 지혜가 없으실 때는 하나님이 좀 과보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안 어울리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자꾸만 동행을 하셔서 수시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그게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맡기면 되겠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렇게 우리 인터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기 딱 계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그 저 얘기하는 것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 설교만 의존해서 자기 신앙을 키우면은 그게 오색 무지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기 신앙관을 딱 세우고 그다음에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래야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생겨요.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뭐 기도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말씀이 없는 속에서 기도도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사회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회에서 또 하셔야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교인과 신앙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크리스찬과 교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이루어낸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거목과 같은 기업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나누는 열매로 인해 강덕영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조금씩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여명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좋은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살면서 내가 이거 하나만은 잘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영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은 제가 영어를 조금 더 쉽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영문과를 나오셨군요. 그래도 실력이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 영어죠. 하지만 관심은 많지만 하기는 어려운 게 바로 영어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단어와 성구 암송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신앙생활보다 공부가 우선이 된 지 오래. 교회 학교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학부모들도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세태 속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성경구절도 암송하고 영단어도 외우는 영단어와 성구 암송입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그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으로 보내서 영어 교육을,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더 좋은 실력으로 만들어서 명문대를 보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사실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보니까 교회의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에 아이들이 하나씩 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도 거기에 매여서 같이 비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전국의 현상이 되었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경 말씀도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영어 공부도 훨씬 더 나은 공부로 아이들을 이끌어서 더 좋은 명문대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리 확신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그 가족들이 함께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영어 공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영어 공부를 위해 학원으로 향하는 자녀들의 발걸음도 교회로 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 책은 기존의 단어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돼 영단어 암기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하면 태초라는 영단어가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시라는 영단어가 붙어 있고 천지를 하면 heaven and earth가 붙어 있고요. 창조하시다 하면 creator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 구절 순서대로 자동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우리가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연상 스토리에 따라 암기할 단어를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고 여럿이서 함께 게임을 즐기듯 영단어를 학습하는 방식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유대인 부모들의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식 사고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구 안에 대개 한 50개의 영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 영단어를 주일 학교에서 외고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친구끼리 주고받고 선생님끼리 주고받고 그 다음에 잘하면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거기에다가 덤으로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 모르는 사이에 성경 구절까지 암송하고 나오는 이런 셈이 됩니다. 영단어와 성구 암송은 단어의 첫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총 1,144개의 단어와 성경 20구절을 동시에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요.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 등에서도 활용하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8. 데스크 1. 2. 조이스 선택. 에. 에이드 도움. 하. 하늘나라 해본. 나. 나라 킹덤. 님. 임금 킹. 이. 이삭 아이적. 천. 천국 패러다이스. 지. 지니어스 천재. 르. 얼라 허락하다. 창. 창조하다 크레이트. 조. 조 아래터. 하. 하디 친절함. 시. 시즌 계절. 니. 니드 필요. 라. 라이즈 기상하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영어 공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참 관심들 많으시죠?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동시에 영어 단어도 외울 수 있는 학습법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영단어 2,000개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암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살아가는 삶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앞으로 그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영단어도 같이 암송을 하면서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명문대도 갈 수 있는 부모님들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가 그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첫말잇기 영단어와 성구 암송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담아 시리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활용하면 성경도 암송하고 네. 영어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보다 학업에 더 관심이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구절도 암송하면서 영어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문학의 소식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호주 힐성교회의 예배밴드 힐성 유나이티드가 빌보드 어워드 최고의 크리스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힐성 유나이티드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힐성 유나이티드는 1998년 힐성교회 젊은이들을 위해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노숙인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웹툰 이젠 거리에서 울지 않아를 제작했습니다. 노경실 작가의 시나리오와 김영곤 작가의 사파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웹툰은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지우고 노숙인이 스스로 재활,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네요. 광림교회가 웨슬리 회심 277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과 광림 역사 비전홀에서 기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존 웨슬리의 데스마스크와 1700년대 성경책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범람하는 미디어 홍수 가운데 놓여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아 선교단이 오는 30일 2015 정기 콘서트를 펼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페낭 노아 지부와 함께 미디어 홍수 속 대안을 이야기하는 이번 공연은 저녁 7시 정릉 베델교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한 향열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다시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일교차는 큰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